신명기 30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노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노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 저주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을 받은 것에서부터 교만하여져서 결국은 그 저주의 길로 행합니다. 신명기 29장에 어제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어떤 마음을 품는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을 때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한다라고 신명기 29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와 같이 그들이 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임의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회개치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청종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으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그 애굽에 임한 모든 저주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방인의 신들을 섬김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 패망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시점.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형성을 위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은 시점에서 복과 저주를 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그
여호와로부터 그 땅에서 뽑혀 나와서 쫓겨간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을 기억하라라는 말씀하세요. 기억이 나거든, 무엇이 기억나거든, 아, 주님이 말씀하신 복과 저주,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우리 백성들이 왜 이렇게 패망을 했느냐, 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갔고 왜 이렇게 진멸을 했느냐, 거기에 끌려갔을 때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지금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되어질 일을 이미 아시고 계신 거예요. 되어질 일을 이미 아시고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던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심을 말하셨고, 또 그리고 그들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우상을 섬겨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종살이를 하도록 다시 그들을 끌려가게 했다 할지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한 진멸을 이루고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한 패망을 이루는 그 시점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들에게 지금 이 신명기 30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그곳에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내 앞에 범죄하여서 너희가 쫓겨나서 그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지고 그 가운데서 종살이를 하고 그 가운데서 고통을 한다 할지라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느냐? 반드시 너희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했냐면,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계획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주권자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저주를 받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반드시 그곳에서 건져내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다, 이 이야기는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의미, 다시 말해서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아갔던 그 길에서 이제 아, 우리가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다른 우상을 섬겼던 말씀하신 그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길에 놓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한 후에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속죄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속죄제 제사를 치르냐, 레위기 4장을 보면은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 부지 중에 죄를 범했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주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말해서 알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너희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여호와로부터 쫓겨나서 다른 나라 가운데서 있으면서 기억을 하게 됐을 때 너희는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부터 180도 회전해서 방향을 전환하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생각했고 이전에 내 마음이 따라갔던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한다는 얘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쉐마 잘
귀 기려 듣고 순종을 하면 그래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절로부터 4절 말씀이 주의 약속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진노하였던 하나님, 진노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음은 여호와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일을 했죠. 하지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근심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말씀을 보내서 저를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실 때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긍휼히 여기사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심판 가운데서 놓여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너희가 모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회개는 모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 앞에 죄를 범했던 모든 것들 에서 떠나는 거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은 골로새서 3장에 표현하고 있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부터 죄의 종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구속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의 백성이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6절 말씀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들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거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계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법적 관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늘에 안침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속한 자라서 하늘에 앉힌 자요. 그 하늘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심령이 천국이 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또한 내 심령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내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건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의 젖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안에서 늘 말씀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젖이 흐르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셨어요.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에 반드시 너를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건져내시는 그 건져내심은 무엇으로 건져내시는 걸 말하고 있느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제2예루살렘 중건을 했고 또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독립하고 세워져서 존재한 것과 같은 이 모든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저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샘플로 준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그 안에 속해서 그의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골로새 3장 5절에 말한 것 같이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말하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임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에서부터 떨어지고 결국은 다른 나라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요. 또 나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저주가 어디에 임했느냐? 이스라엘은 그들이 끌려가서 저 바벨론에 종살이를 했지만 오늘 신약에서는 내 심령이 다시 종살이를 하는 거야. 다시 마귀가 찾아오는 것이고 다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어둠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다시 종살이를 하는 거야. 죄의 종살이, 저주의 또 눌려서 고통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믿음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믿었다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이와 같은 저주가 내게 들어와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만큼 새로워져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어떤 자냐? 주의 말씀, 주께 돌아와서. 신명기 30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돌아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진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정말 갓난 어린아이가 신령하고 순전한 자를 사모하는 것 같이 우리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이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느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서 그 젖을 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내 심령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늘 나를 지배해서 그 말씀을 내가 매일 젖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젖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직은 영적으로 어리니까 주의 말씀을 먹고 먹는다는 건 뭐야? 그 먹은 양식이 하나가 되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말씀은 반드시 행함으로 순종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런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의 의의 행위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행위, 부끄러운 말 이런 것을 벗어버릴 수 있으려면 내 심령에 더 이상 사단이 악한 영이 지배하지 않도록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젖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그 위경에서부터 그 쓴물에서부터 나를 건지시고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로부터 나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것.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직 그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엄마가 나를 늘 돌봐주고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만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엄마의 역할을 하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를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게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젖으로 꿀로 역사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늘 엎드린 사람. 어린아이같이 나를 내려놓은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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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게 되어지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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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서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 속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듭난 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서 점점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때는 어떤 것이 내게 와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론과 풍조와 어떤 교훈이 와서 나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 소리를 들었느냐. 그들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에 오직 나는 너의 여호와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너의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야지만 너희는 복을 받고 내 명령을 지켜야지만 너는 살 수 있으니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쫓겨나가서 다른 나라에 속해 있을 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는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라?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하리라. 아멘. 정말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 나라를 세우리라. 어떤 자를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회개해서 내 말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이킨다면 그러한 자가 된다면 너는 반드시 회복된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아직 이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그만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스바냐 3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스바냐 3장 19절 말씀.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오늘 신명기 30장에 말하고 있는데 스바냐서에서도 그 말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쫓겨난 자들, 그 괴롭힘을 당하도록 벌을 받았던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데 이걸 불러 모으실 때는 바로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에게 그 수욕을 강했던 그러한 모든 악함 행위를 했던 그러한 자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9절에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기뻐하시고 다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준 모든 것들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에 고통을 준 악한 마귀,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다 진멸하시고 건져내신다는 약속이죠.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당할 고통을 그분이 다 당하시고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을 하세요. 그에게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는 것.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됐는데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창조주였던 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삼위 하나님이 그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주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나왔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세상에 번성했어요. 그런데 죄의 사람으로 번성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태어났던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가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인 우리 주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적을 진멸하시고 공의가 되셨어요. 그 의가 되심을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라다. 7.8기의 말씀이죠.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시네. 주께서 다시 나에게 광명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만 하면 믿음을 잃지만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내가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로 회개하게 하시고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축복을 정말 알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내가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고통 가운데 앉아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거기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개만 하면 되는 거죠. 아멘. 회개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봐라 우리의 군사를 누가 당했느냐 아무도 이기지 못하지 않느냐 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되심을 나타내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만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이 어디 있기 때문에 먼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그들 입에 있었고 그들 마음에 있었나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8장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의 심령에 말씀을 새겨주시니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법을 우리 생각에 기록하고 그 마음에 기록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찾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바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것. 그래서 내 입은 예수는 나의 주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것을 시인할 수 있을 때만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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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것이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주 아도나이라고 시인하는 건 그 구원을 내 심령에서 느낄 때에 내 심령에서 만나졌을 때
내 심령에서 믿어졌을 때에 그럴 때 입으로 주여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어떨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그의 백성이 되게 하고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같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서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어져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의심하지도 마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며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